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는 선생님이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학교별 총평도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역시나 중간고사 때처럼 이제 뭐 개성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하겠지, 얘가 내가 얘기를. 그리고 또 개별 상담할 때할 테니까 들어보셔요. 필요한 얘기예요. 여름방학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주에 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따가 개별 상담할 때도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가 지금 수출을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수투는 연속적인 학문이에요. 뭐라 해야 되냐면, 수원은 지수로 모른다고 한칸수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처음에 힘들면 나중에도 힘들고 그 힘듦이 점점 세질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지?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으면 안 돼요. 진짜 수투는 저 그래프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냥 기반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 진짜 그래프가 싫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라도, 조금씩, 안 됐었던 2차 함수라도 다, 여기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뒤에 진짜 실질적으로 미분이랑 이런 파트로 가면, 그래프 얘기가 태반이에요. 근데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프를 생각을 못 해? 이러면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데 다행인 건 수투는, 다항함수를 위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거예요. 일단 2차 함수까지만 잘 그리면 되고 3, 4차 함수는 여기서 배울 거예요. 근데 초반에 극한이랑 연속을 할 때는 배웠던 함수가 다 나와요. 뭐 지수로그 함수는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있잖아요. 2차 함수, 1차 함수, 그다음에 분수 함수, 뭐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 이런 거다 나와요.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극한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다 하진 못할 거고, 개념적인 부분을 하면서, 오늘 문제의 유형풀을 넘어가고요. 앞에 부분은 영상을 보셔도 되고, 근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 진짜 한 1시간 했나? 뭐? 1시간 했니? 1시간 안한거 같은데. 근데 뭐 개념 설명만 되게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극한이 뭐냐면, 수직선상에 일단 x값 중에 여기 a가 있어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x가 a에 가까이 가요. 뭐라고?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x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써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는 a는 아니다예요. 그 값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x를 변형을 할 거고 이렇게 x를 값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했던 거한번더 할게요. fx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 내가 얘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갈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분모는 0이 안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안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내가 x값을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게 하면 fx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될까요? 자, 이 화살표라는 건 뭐냐면 가까이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되게 큰 운동장이 있어. 선생님이 있고 여기 내 옆에 X라는 애가 있어. 되게 멀리 A가 있어. 멀리 있으니까 조그맣게 보이겠지. 선생님이 X한테 시켰어. X야, A한테 가. X가 막 뛰어가서 A 옆에 싹 섰어요. 더 붙어, 더 붙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야, 껴안아, 껴안아. 그래서 X가 이렇게 껴안았어요. 그럼 X가 A에 되게 가까이 간 거죠. 그렇다고 X가 A가 되지는 않죠. 그런 개념이에요. 합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개념으로 x가 마이너스에 가까이 갈 건데 fx는 그럼 어느 값에 가까이 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봐요.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얘기가 돼요.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돼 있죠. 여기가 비어 있다고요. 동그랗게. 왜? 정의할 수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데. 정의 여기 없다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이겠죠. 자, 잘 봐.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x를 여기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갈 거라고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y 값은 여기에 가까워질 거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첫 번째, 저 왼쪽에서 오는 걸할 거예요.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1을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y 값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1이 돼요. 괜찮아요? 여기다 넣을 거잖아. 됐나요? 자. 이번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01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1이 되죠. 맞아? 자, 이번에 x에다가 내가 001을 넣을 거야. 얘가 마이너스 2.001이 되죠. 괜찮아요? 아, 여기다 계속 내가 0을 하나씩 붙일 거야. 점점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죠? 근데 마이너스 1이 되진 않죠. 근데 y값 보세요. y값 어디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죠. 작은 데서 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극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 있냐? 아니, 이쪽에서 놀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고, y 값은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해볼게요. 두 번째.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마이너스 0.9를 넣을 거예요. 그럼 y 값이 마이너스 1.9죠. 맞나요? 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0.99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99가 되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0.999를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999가 돼요. 봐요? 마이너스 1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죠? y가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도 가까워지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되진 않아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 네,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고. 이게 극한이에요. 이걸 책에 보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에 fx 값이 마이너스 2에 간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값이 절정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극한 또는 극한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어떤 값으로 떨어지면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괜찮을까요? 거기는 수렴에 대한 얘기가 없긴 한데, 근데 이걸 함수값,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네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런 걸. 여기 극한이에요. 됐죠? 이것만 잘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 따라 움직이는 거.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저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상수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얘는 이런 것만 있냐? 아니었죠?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여긴 지울게요. 수트가 약간 우리가 여태 배웠었던 수학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것들에서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 알죠?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철학자 및 수학자였던 거 알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철학자면서 수학자였잖아요. 솔직히 나는 이해를 못했어. 나는 고등학교 때도 철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들었고 대학 가서도 선생님 수학과를 갔기 때문에 거기 가면 수학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학문이 또 따로 있거든요. 교양에.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초창기까지는 이해 못했어요. 군대가 계속 1학년 들을 때까지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위장수학이라는 걸 들어요. 이 미적분의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세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수학을 만들거든요. 약간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가상세계를 하나 만드는 건데 그런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이 2차원의 2차원에다가 그래프를 넣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럼 3차원을 만드는 게 지금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에요. 알고 계시죠? 높이까지 있으니까요. 3차원이잖아요. 4차원은 뭐예요? 여기 뭐가 추가돼요? 시간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에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시간은 끌려가는 거잖아요. 변수를 내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식으로는 다 만들어놨죠. 타임머신 같은 건. 근데 그걸 만드는 물체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게 4차원이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5차원, 6차원하고 N차원까지라는 게 나와요. 말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무슨 얘기 하려던 아, 수트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의 시작이에요. 그런 추상적인 수학의 시작이 수트예요. 근데 얘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프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그래서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선 처음 배운 사람 입장에선 되게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고 몇 번 더 하고 심지어 시험 보고 나서 그게 그 얘기였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학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 나 처음에 수학과 가서 제대하고 복학해서 첫 수업을 듣는데 아까 걔는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요. 진짜 무슨 얘기 하나도 못 알았겠어. 진짜로 정말 아 그렇대 교수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진짜 다 외웠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가서 다음 수업을 들으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진짜 그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어. 근데 다음 학기 가서 또 새로운 걸 배우면 또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계속 되거든요. 약간 얘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푸셔야 돼요.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그런 얘기예요. 됐죠? 이거 할 건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런 애만 있느냐 수행하는 애만 있느냐 아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애가 있어요. x분의 1인데 여기 절대값 하는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괜찮아요? x분의 1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 원래 이렇게 그려지죠. 이쪽에 있는데 절대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쪽으로. 여기가 0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x가 0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가까워져요. 그래프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y값은요? 계속 올라가겠지. 이렇게. 자, 이쪽에서 가까워져요. 0으로.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y값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쓸까?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무한대를 씁니다. 이 무한대라는 녀석은 기호예요. 숫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수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얼마를 빼도 1억을 빼도 1000억을 빼도 얘는 계속 무한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100만장자 진짜 갑부야. 알지? 재벌은 3대가 망해도 먹고 산대잖아. 네? 그죠?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대잖아. 그럴 정도. 근데 무트 씌워도 무한대. 여기다 뭘 부호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무한대. 엄청나게 큰 수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커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는 거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대놓고 하나 더 그릴까? 만약에 얘는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되죠. 밑으로. 그냥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마이너스 x 절대값 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갑시다. y값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내려가니까 y값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건 뭐야? 엄청 작아지는 거지.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원점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무한대. 점점 커지는 거. 이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 되셨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y 값만 저렇게 되느냐? 자, 방금 선생님이 지은 거에 뭐라고 했냐면 수렴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발산이라는 건 퍼지 모여 있지 않고 퍼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의 무한대로 발산, 0의 무한대로 발산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도 있어요. 되게 까다로운 그래프가 하나 뭐냐면 지금 방금 그렸는데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얘를 그렸어요. 일단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저걸 뭐라고 하냐면 x가 무한대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풀었으면 x가 한없이 커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건 한 방향이지. 계속 이거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x가. x값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그럼 y값은 어떻게 돼요? 0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써요. 이 밑에 x가 커지면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무한대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만 오늘 알면 되고, 그러니까 원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극한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여? 이게 제일 큰 포인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 쉬운 얘기를 그래프를 바꿔가면서 다른 얘기로 자꾸 바꾸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수트가 그래요. 기본 베이스는 안 어려워. 아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근데 우습게 생각했다가 함수 들어가지고 문제 들어가지고 바꾸면 모양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유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개념은 수트보다 수원보다 쉬운데 문제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내가 얘기한 함수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싫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 걸 다 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필요한 것만 하고 넘길 거예요. 자, 그래서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문제예요. 그래 여기가 A가 있대 이렇게. 근데 내가 방금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두 방향이에요. 지금 내가 무한대는 그냥 이쪽으로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죠. 방향이 한쪽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떤 값에 대해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면 방향이 두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0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A보다 큰 쪽, A보다 작은 쪽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계속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건 X는 A의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얘를 좌익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보다 큰 쪽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X는 A의 큰 쪽에서 온다. 플러스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랑 얘랑 다를 때겠죠. 대부분 다 우리가 지금 여태껏 구했었던 선생님이 준 건 좌익한이랑 우극한이 항상 같았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중에 가장 취약한 애가 얘예요. 자, 다시 그릴게요. 잘 들어. 우리가 많이 헷갈려서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y는 x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다 이걸 물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뭐야? 이렇게 물 거예요. 나중에 한참 공부하고 지나서 내가 이런 걸 물어보고, 얘들아 무한대분의 숫자는 뭐야? 라고 하면 0에 가까워진 게 맞아요.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계산하는데 절대 소수 형식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쓸 일도 없긴 하겠지만 저건 그냥 머릿속으로 앞 밑에 규모가 커지면 위에 건 가만히 있으니까 0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밑에 게 작아지네? 그럼 우린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풀다 보면 무슨 이거 커지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봐봐. 얘가 그거잖아 지금. 분모가 작아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걸 대수식으로 푸는 게 되게 위험해요. 대수식으로 푼다는 건 뭐냐면 이따 내가 또 설명하겠지만 그냥 식에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 봐봐 내가. 여기다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아 무한대분의 숫자 0이구나. 된다고. 나중에 다 그렇게 푼다고. 왜? 내 그래프 하기 싫거든. 머릿속에 솔직히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래프를 떠올려서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는 게 정답이야. 그래야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때안 헷갈려. 그게 인지가 돼 있으면 나한테 처음에. 극한 잘못 배우면 나중에 풀다가 자꾸 의문점이 생겨요. 선생님, 저 여태껏 그냥 대입했는데 왜 갑자기 그거 안 돼요? 이런다고. 그때 가서 못 고쳐요, 그걸.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곱창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있지. 곱창, 선생님 곱창이랑 그 순대 중에 그 특수부위 먹을 때그 얘기 하거든요. 못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못 먹은 거야. 처음에 냄새 나는 데서 먹은 거야. 곱창을 처음 먹으러 갔는데 내가 되게 냄새 나는 데서 먹었어. 그럼 그다음부터 곱창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데 가도. 근데 처음에 가서 내가 근데 이게 맛있고 냄새 안 나는 데서 먹잖아? 그럼 그다음에 냄새 나는 데 가서 잘 먹어. 비교가 좀 이상한가? 그런 거야. 첫 발을 잘 디뎌야 돼, 그때는. 진짜 무서운 거야, 그게. 스톤이 진짜 무서운 게. 나중에 못 바꿔. 내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애가 안 바꾸더라고. 내가 해봤으니까. 다른 데서 배워서 3학년 두 달을 만났어. 수트로 수업하는데 갑자기 얘가 되게 계속 표정이 어? 어? 이래. 내가 왜? 왜다 저렇게 돼요? 물어봐. 너 그래프 왜 수트하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 많아요. 정신 차리고 자 이거 할 거예요. 그럼 뭘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올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지? 왼쪽에서 올 거야 이렇게. 0인데. 그럼 내려가잖아.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근데 우측에서 올 거야 이렇게. 어떻게 돼? 이렇게 온대. 이렇게 되잖아. 올라가요. 그럼 무한대야. 선생님 둘다 발사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다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그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지 예상을 해보자고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보기에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기출 보면 5번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안 나와. 너무 쉽잖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지 않지. 그럼 뭐가 있겠니? 존재하게끔 하는 조건을 달리하겠죠. 뭐 여기 미정계수가, 여기 시계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떤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대. 그렇게 되는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극한이.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연속의 가도 나오고 미분 계수의 가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 연속인학문이라고 이게. 그래서 극한을 못 풀면 연속 가서 극한이 또 나와. 극한에는 연속을 못 푸는데 미분 가면 극한에는 연속이 또 나와.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첫 발을. 이해가 좀 됐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가우스까지 했는데 가우스는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떤 애가 있냐면 되게 유명한 애가 있어. FX가 이런 애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X가 0이 아니겠죠. 아까 푼 거랑 비슷하지? 제곱이 있나 뭐 저기 있나 비슷한 거니까. 자, 그럼 얘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X가 0보다 크면 1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 근데 내가 계속 항상 하는 말인데 트라우마인가요? 아니면 매번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절대값만 나오면 그때부터 약간 위축돼요. 가우스도 마찬가지야. 딱 보자마자 별거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 절대값 딱 보자마자 와 살짝 피하는 거지. 그러지 마. 이제 그럴 2학년이 아니야.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괜찮아요? 오케이. 잘 들어봐. 그럼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를 물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아요. 리미트 x가 이쪽 부분부터 할까 그럼? 0이 우극한으로 갈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가네. 그지? 그 뭐야? 계속 1이잖아. 1이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됐을까? 리미트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때 얼마예요? 계속 마이너스 1이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지울게. 이제 대수식으로 한번 해결을 할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래프를 이 함수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도 나오고 평행이동에서도 나오고 진이어부 참고시설 나타낼 때 발레에 쓰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 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다.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0보다 큰 데서와 작은 데서와 큰 데서와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바뀌어져? 이렇게 바뀌어져. 1이네. 왜? x가 0 아니라고 그랬잖아. 나눠도 되지. 뭐 0.00001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괜찮아요? 어. 자, 리미트. x가 0의 좌에서 와요. x가 0의 좌에서 온다는 건 0보다 작은 데서 온다는 얘기지. 그럼 절대값 어떻게 돼? 마이너스 붙겠지. x가 0? 아니라고. 마이너스. 같은 얘기라고. 그래프로도 이해하고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럼 얘 뭐라고 쓴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가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되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딨냐면 12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가우스 함수도 있는데 가우스 함수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와플 개념에 1이랑 2랑 3하고 4까지 풀었어요. 근데 이건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안 합니다. 합성함수의 극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했는데 안 할 거고 이거 안 했지. 합성함수의 극한도 했니 안 했니? 들은 사람이 몇 안 돼요?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이거 나중에 나오면 할게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단 확확확 넘길게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컴백할 거야. 어디로 가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로 넘어가요. 다시 앞으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마플 시리즈가 내가 마플 문제집을 까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내 교재는 좀 수능도 넣을 거고 다 있어. 교과서지만 개념도 있고 유형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다 들 거야. 그러다 보니 약간 덜 배웠는데 뒤에 있는 문제가 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는 알아먹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부분의 얘기가 좀 뒤에 걸 배우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세요. 23페이지부터. 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아마 기억 못할 수도 있어서. 연속에 대한 얘기를 미리 좀 땡겨서 할게요. 그거야 있어야 여기 있는 얘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그림이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 계속 연속이에요. 근데 내가 뗐어. 뗐다가 딴 데 가서 점을 이렇게 찍어. 그럼 불연속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래프 있잖아. 방금 그렸던 것처럼 내가 여기 이렇게 A가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B였어. 여기를 채우고 다시 이렇게 그려줘. 함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밑으로 이렇게 그려서 한 점이면 함수잖아. 그지? 함수야. 그럼 여기서 내가 봐봐. 여기 길을 가다가 길을 걷다가 길이 사라졌어. 저쪽에 길이 있네? 멈춰야지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가는 거야. 그럼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연속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게 정인데 뭐 오늘 끝날 때 하든 다음 시간에는 할 거예요. 만약에 fx가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여기가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가 통 빌 수도 있어. 그럼 거기 서야지 앞에서. 멈추잖아. 불연속. 두 번째 거기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얘는 지금 좌극과 우극이 다르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불연속인 거야. 함수값이 여기 있어. 있다고 쳐도 불연속이야. 세 번째는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될까요? 저게 연속의 정의예요. 정의예요. 이따가 또 하든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빨리 안 나갈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몰라도 괜찮아. 하다 보면 나아진다고 했어 내가 분명히.
자, 이게 연속의 적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 내가 연속을 안 배웠어도 선생님이 연속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얘면 그냥 넣어도 되네 라는 거예요. 연속이면 여기다가 A 넣어도 되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내가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대입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넣어도 된다고. 연속이면. 근데 스포를 또 미리 하나 더 하자면 다함수는 연속이에요. 어디서든지 간에. 생각해봐. 1차 함수 쭉, 2차 함수 이렇게 끊기는 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함수가 오면 그냥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야. 갑자기 그럴 수 있단 말이야. 풀다가 왜 걔는 넣어요? 왜 얘는 못 넣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이유예요. 연속이냐 아니냐 이 차이라고요.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버전으로 넘어갈 건데가 바로 여기예요.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함수가 나왔어. 못 그리겠어. 그럼 극한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건데,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리미트에 x에다가 a로 했는데 fx분의 gx라는 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일단 나중에는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a 넣었더니 여기 0 돼. 여기다가 a 넣었더니 여기 0 돼. 그래서 그게 0분의 0꼴이에요. 분모도 0이 돼? 분자도 0이 돼? 그럼 어떻게 풀어요? 라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봐봐. 내가 또 넣었어. 근데 여기 분모 커져. 넣었다? 여기도 커져.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하라는 것처럼 대입을 해봤다고. 다 넣어봤다고. 넣어봤더니 약간 이런 케이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애는 큰 거에서 큰 걸 빼고 있어요. 여기 fx-gx인데 앞에 것도 커져, 뒤에 것도 커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 여기 나와 있는 형태의 애들을 부정형이라고 해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극한이야. 진짜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생각해봐. 봐봐. 자,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넣었다? 0이지. 넣었다? 0이잖아. 이게 0분의 0꼴이야.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 이해돼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x가 진짜 1이 돼? 아니라니까. 그럼 분모가 진짜 0이 돼? 아니야.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x가 0에 가까워지는 게 작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멸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건 저쪽으로 가는 거지. 마이너스 뭐한테. 대소비교는 직선상에서 저쪽이 작은 거 있지. 큰 거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건 소멸. 같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라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힘싸움이야. 야, 작아질 거야. 소멸될 거야. 등단 소멸될 거야. 누가 더 많이 빨리 소멸되게. 이 차이예요. 커질 거야. 커질 거야. 야, 부모 커질 거야. 분자 커질 거야. 누가 더 많이 커지게. 이 싸움이라고요. 싸움이 비둥비둥하면 수렴해요. 근데 누군가 하나가 이기면 무한대로 가거나 사라지거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걸 풀 거예요. 이 부정형을 연습하고 나면 이제 극한 문제가 아 이제 좀 풀만하다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프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프가 저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형을 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풀이에만 익숙해지면 나중에 끊고 다친다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만 어느 정도 기억하면 괜찮아요. 나중에 들었을 때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살짝 이제 지울게요. 풀려면 괜찮아. 봐봐, 얘기 들어봐. 안 되는 건 다시 정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저기 있는 걸 할 거야. 거기 책에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 1번이 0분의 0꼴, 2번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렇게 돼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풀면서 설명할게요. 넘기세요. 괜찮아요. 계속 넘기세요. 27페이지. 필요한 건 선생님이 다시 해줍니다.
거기에 1번부터 보죠. 얘가 뭐냐면 처음에 나온 0분의 0꼴이에요. 응꼴. 자, 1번. 잘 봐봐. 1번에 리미트 x가 1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네요. 밑에가 x 플러스 1이고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느바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 분모 뭐 돼요? 0 됐죠. 분자 뭐 되죠? 0 되죠. 이게 어떤 거냐면 다항식분의 다항식인데 0분의 0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패턴은 딱 그냥 인수분의 문제예요.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면 보통 0분의 0꼴은 인수분의 문제예요. 왜? 왜 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인수분해. 됐죠? 왜? 0 되고 0 된다는 건 x 플러스 1은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질문. 아까 내가 그 처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x가 마이너스 1로 가되,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했다고. 그럼 얘 0 아니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얘도. 둘이 약분해. 답이 끝. 그래프로 그려도 같은 얘기라고. 이해하셨나요? 선생님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그거야. 이렇게 처음에 배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앞에 그 극한에 대한 설명 싹 다 빼먹고, 야, 이렇게 그냥 풀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푸세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수분의 형태에서 추가되는 게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무리식 형태예요. 근데 잘 봐도 뒤에 비슷한 애가 하나 더 나오니까 둘이 비교할 거야. 자, 여기도 리미트 x가 1로 가요. 분모가 이거야.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너 1을 넣어. 0이지. 루트 4 빼기 2니까 0이잖아. 0분의 0이야. 선생님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럴 땐 유리화를 거꾸로 하세요. 어떻게? 선생님이 지금 뭘 한 건지 잘 찾아봐. 이해돼요? 분모 문제에다가 얘를 곱한 거야, 내가. 맞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 분모 분자에 x-1이 또 사라지죠, 이렇게. 여기 1 남아야 된다. 그럼 이제 너. 그럼 뭐야? 4분의 1이지. 이게 된다는 얘기. 적어도 그래프 설명 못 하거든.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우리 못 그려, 이거. 이거 못 그려. 미안해. 이해 되셨죠,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넘겨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이런 걸 절대 내지 않죠. 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 푸는 거고 실질적인 문제는 2번이죠. 뭐? 야. 어떻게 풀었는지 봐봐. 솔직히 얘도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잘 보세요. 어려워요. x가 1로 갈 때 여기서 선생님이 할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하세요. 얘가 뭐래요? 이걸 만족시킬 때 집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가 세제곱, 위에는 이런 패턴이에요. 자, 일단 정신 차리고 서준아 잘 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잘 봐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0분의 0꼴 중에 수렴하는 애가 있구나 라는 걸 저기서 캐치하세요. 1번에서 많이 풀진 않았지만 다른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적은데 선생님 나중에 서브로 프린트를 하나 더 줄 거예요. 많이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다시 0분의 0이라서 인수분해 또 수렴하잖아. 0분의 0인데 무리식에서 수렴하잖아. 근데 0분의 0이라고 다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 x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여기가 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하나는 약분되지만 밑에 살아있잖아. 근데 0분의 처음에 0분의 0이었단 말이야. 인수분해 하나 했는데 밑에가 0이 되고 위에는 아니잖아. 그럼 아니지. 수렴하지 않지. 값이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0분의 0이라고 다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0분의 0꼴 중에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로 넘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봐.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죠. 근데 고민을 해보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 0분의 A면 수렴하지 않아. 밑에 게 사라지고 있는 거야. 위에는 가만히 있는데. X분의 A 같은 경우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가거나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어요. 발산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수렴할 수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분자도 0으로 가야 여기 있는 0분의 0 케이스 중에 수렴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 넣어보는 거야. 넣었더니 0에 가까워. 그럼 여기도 0으로 가야 수렴하지. 여기가 0으로 안 가면 이 케이스가 돼서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돼. 외워서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1 넣었으니까 F1이 6이에요? 라고 가시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연속이에요? 그런 얘기 없어.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진짜 그렇게 안 배우고 이렇게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그런다니까? 그게 안 배우는 왜요? 이걸 넣어도 되잖아요. 늘으면서요. 이렇게 된다.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불연속이 못 털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6이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될까요? 이게 F1이라는 보장은 아직은 없다고요. 만약에 문제 타이틀에 다항함수 FX면 이렇게 가도 돼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그냥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연속이라는 함수 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좀 어려워요. 얘가 좀 어려워 겪어서 봐. 얘는 잘 따라오세요. 나는 그래도 이걸 할 거예요. 조금 어렵게 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쉬운 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다 설명해 줄 거라고. 딥하게 가자고요. 자, 이제 얘를 풀 거야. 잘 봐. 그럼 내가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은 거야. 여기 밑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를 할 거야, 얘를. 인수분해를 아예 세팅에 맞춰서 할게. 밑에를 x-1로 쓸게요, 이렇게. 그럼 뒤에는 설마 이거 못하진 않겠지.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를 fx를 묶으면 얘가 묶이고 이렇게 써도 돼요. 괜찮아? 아, 그 얘기를 안 하고 왔구나. 괜찮아. 좀 이따가 한 번 더 하자. 보세요. 여기.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있다 올 거예요. 자, 봐봐. 여기는 똑같죠. 그럼 x가 1로 갈 때 얘는 뭘로 가요? 아, 얘는 5로 간대. 이렇게. 괜찮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잠깐만 앞에 보고 올게요. 아, 저번 시간에 안 들은 사람이 있어서. 어디냐면, 네. 18페이지 잠깐 볼게요. 저번 시간에 들은 사람은 여기 뭔가 색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맨 윗줄에. 18페이지. 함수의 극한의 성질. 맨 윗줄만 한번 읽고 갈게요. 별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오늘 책 처음 받은 사람들은 색연필이나 아니면 형광펜을 하나 꺼내세요. 색깔 있는 걸로. 선생님이 얘기하라는 줄에 칠하세요. 지금은 아니야. 그냥 처음 읽을게. 부함수 fx, g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의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이건 아까 우리가 아는 거고요. 지금부터요. fx랑 gx가 각각 알파, 베타에 수렴하면 여기까지. 색칠. 색깔에는 편이 없는 겸? 나중에 빌려고 선생님한테. 됐나요? 그리고 그 밑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 여기까지. 색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솔직히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근데 잘 기억해. 수렴해야지만 얘네가 좀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해서. 그게 아니면 그 말이 없으면 1번 뭐야? 상수배를 해도 된다고요.
수렴하면 2번, 3번 뭐야?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고요. 4번 뭐야? 곱해도 돼요. 5번 뭐야? 0이 아닌 걸로 나눠도 돼요. 수렴하면요.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거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맞아? 틀려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틀린 것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어차피 나중에 풀 거니까 여기로 와와. 수렴하죠? 여기 수렴 하나 보자고요. 자, 아까 내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밑에가 여기 당황하면서 그냥. 그렇지. 때려 넣어. 그러면 아, 맨 앞에 거는 5가 된 거지. 5파기. 수렴하는지 보고요. 자, 때려 넣어도 된다 그랬어. 내가 아까 당황하면서 밑에.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여기 있잖아. 여기 6이라고. 이렇게. 수렴하네? 뭐 곱하셔도 돼. 이게 답이에요. 얘기 푸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수렴하니까 수렴한 걸 보내고 당함수야 그냥 때려 넣어. 속이니까 분모 0 안 됐잖아요. 여기 있잖아. 내가 만들어놨잖아. 아까 6 넣으면 된다고. 끝. 답 10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이렇게 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푼 페이지 다시 29페이지로 와서 다시 28페이지로 와서요. 자 29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게 0분의 0꼴이야. 근데 여기서 안 끝나. 0분의 0이 이렇게 적지 않아. 진짜는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건 뭐냐면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얘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쉬운 애가 얘예요. 뭐냐면 커지는 거 보니 커지는 거. 내가 여기서는 확실하게 힘싸움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3번에 1번을 보죠. 정신 차려라.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커져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써 있는 팁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밑에 와플 코어라는데 극한값의 계산인데 유리함수, 지금 유리함수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다 라고 써있어요. 이게 방법이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거 뭐예요? 가 나와야 돼요. 물음표가 띵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란다고 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선생님도 학교에 있었는데 옛날 틱으로 배우신 선생님들, 그러니까 진짜 찐 수학을 배운 선생님들 중에 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걸 싫어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이건 방법이에요, 그냥. 그 선생님은 그래서 애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 안 된대요. 그렇게 풀지 말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랬어요. 원래 그게 맞아. 잘 들어요. 같은 얘기하는데. 원래 무한대라는 게 계산이 되려면 항상 큰 놈으로, 제일 큰 놈으로 이렇게 앞으로 묶어내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설명해 줄게요. 봐봐. 진짜 찐은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죠. 잘 봐. 얘가 무한대야. 그럼 얘 커지지. 무한대 제곱하면 얼마나 커지겠냐. 그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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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밑에도 커져. 위에도 커져.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제일 큰 놈 앞으로 나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괜찮아? 분자 제일 큰 놈 앞으로 나와. 그럼 이렇게 되죠. 상수는 그냥 두세요. 이렇게 되죠. 자, x가 무한대로 가긴 하지만 숫자잖아요. 그럼 똑같은 놈이잖아. 역분해도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책에 있는 방법으로 풀어볼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세요.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뭐예요? 얘죠. 나눠봐.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를 그냥 하나 스킵한 거야. 원래 이게 찐이고 방법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풀어요? 자, 잘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니까. 이제부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k 제곱분에 p는 무조건 0이에요. 이유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8페이지 있어요. 자, 이거 알고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맞죠? 아까 했잖아. 부모가 커진다고. 너에 가까워진다고. 이해돼요? 그럼 우리가 18페이지에서 뭐라 했죠? 수렴하는 건 곱해도 되고 상수배를 해도 되죠. 방금 보고 왔잖아. 만약에 내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의 4제곱분에 여기 3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겠죠. 3 앞으로 끄집어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0, 0, 0, 0. 곱해도 되니까 다 0.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 이제부터. 되실까요? 이것도 원래는 그냥, 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원래. 이게 찐이에요. 됐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 0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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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선생님, 리미트 언제까지 써요? 내가 처음에 살짝 급해서 그냥 진도를 나가다가 예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리미트 다 개판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막 쓰는 건 상관없어. 이렇게 정도는 써줘야지. 근데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쓰는 선생님도 있긴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쓰는 선생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뭐, 멋있게 따라한다고 이렇게 쓰는데 학교 선생님이 선수형 채점을 할 때 알아보기는 써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가다가 갑자기 없어. X가 아직 안 사라졌는데 리미트가 없어. 말이 되냐? 0으로 간다는 게. 얘가 있어야 얘가 0으로 갈 거 아니야. X가 사라질 때까지는 리미트를 계속 써주세요. 그래서 연습을 해.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공책을 줄 테니까 공책에다 풀어. 알겠죠?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수투는 솔직히 얘기해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잘 정리하면 상관없는데 추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숙제 해오는 꼬라지 보고. 자, 나 이제 여기 안 쓸 거야. 이렇게 된다고. 끊어서 미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점 이렇게 되지. 이거예요. 한 다음 주 지나봐라. 아이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저한테 이걸 풀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별거 아니니까요. 이거 지울게요. 메뉴에 결론만 냅두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정신 차려. 지금 딴 생각하거나 이럴 때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가요. 자, 4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분의 여기가 2x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누바. 처음에 내가 누라고 했잖아. 커진대. 근데 얘가 이겨. 왜 이긴지 좀 이따 보여줄게. 얘가 이겨. x제곱이 5보다. 얘랑 둘 다 커질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진짜 그 선생님이 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를 큰 거니까 이걸로 묶었어요. 이렇게. 그럼 위에는 뭘로 묶어야 돼요? x제곱으로 묶으면 안 되지. 위에는 큰 애가 뭐냐면 x잖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이해했죠? 각각의 줄에서 큰 걸 앞으로 땡긴 거야. 그럼 봐. 얘가 이겼잖아.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해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어? 여긴 동급이었어. 근데 여긴 어? 뺄래? 하나만 지워줘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선생님이 쓸 테니까. 그래서 진짜 옛날에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여기 x분의 1이 딱 살아있고 이렇게 돼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다 0으로 간다니까. 0, 0, 0, 0, 0. 근데 얘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고 4 빼기 0 더하기 0분의 2 빼기 0이니까 그냥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체계풀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봐. 체계풀이 이렇게 갔어. 자, 분모의 최고차항이에요. 그럼 x제곱이죠? 그럼 4예요. x분의 5예요. x제곱분의 1이에요. 여기 x분의 2에요. x제곱분의 5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0, 0, 0, 0, 0이니까 답은 똑같죠. 이게 편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같은 얘기예요. 얘가 찐이라고 원래는. 근데 이걸 알려주는 선생님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써먹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만 풀다가 그렇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려, 둘이. 같은 얘기야. 이따 또 설명해줄게. 됐죠? 근데 거기에 없는 문제 하나 더 풀게요. 2- 이렇게. 3 말고. 3은 무리식이니까. 이 세 개를 잘 봐야 돼. x가 무한대로 가요. 3x-1분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것도 무한대인데 무한대죠? 괜찮나요? 집중하시죠? 인사야! 돼요? 그럼 내가 두 가지 방법을 다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밑에는 x로 묶었어요. 3 빠기 x분의 1, 여기는 x제곱으로 묶었어요. 2 플러스 x제곱분의 1 괜찮습니까? x 하나 지워요. 여기 x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났어요. x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여기다가 무한대로 써주시고 3 빼기 0분의 2 더하기 0분이죠. 여기 부호를 잘 보세요. 플러스죠. 3분의 2니까. 무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저 풀이로 갈게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눌게요. x로 나눌까요? 따라오기 어려우면 얘기하세요. x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잘 봐. 얘는 0으로 가. 0으로 가. 근데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지. 커지잖아요. 근데 이 세 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책에도 나와 있어. 여기 봐. 동급이지. 최고차항의 최고차수가 같아요. 분자랑 분모랑.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여기 앞에 1이 있었죠. 1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그렇게 얘기해요. 대가리 없네, 대가리. 둘이 급이 똑같아. 아까 내가 힘싸움이라고 했잖아. 얘네는 힘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가리 숫자만큼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수렴합니다. 네, 봐.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더 크죠? 그럼 분모가 더 힘이 세. 그럼 밑에 게 더 많이 커지면 어떻게 돼? 0이지. 이해했어요? 얘가 내가 왜 깨? 여기 없으니까. 자, 얘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럼 분자가 더 많이 커지지. 그럼 무한대로 갈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거나 부호가 바뀌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미정계수를 풀거나 다른 문제를 풀 때 이런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특히 얘예요. 대가리 문제, 대가리. 근데 절대 처음 풀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풀고 에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부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차수가 똑같으니까 대가리 문제, 대가리. 나중에 후회합니다. 날로 먹는 건 체해요. 분명히 얘기했어. 처음에는 하세요. 그러다가 내가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대가리 대가리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써도 된다고. 뭘 안 할 테니까. 괜찮나요? 기억하세요. 좀 이따는 이걸 가지고서 풀 거예요. 다른 문제를. 됐죠? 지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쪽 동네에 와서는 못 들었거든요. 이쪽 동네에 와서 들었던 건가? 전에 있던 데인가? 아무튼. 이렇게 하신 선생님도 있었어요. 약간 옛날 분. 아니면 좀, 이렇게 전공 후학에 좀 약간 심취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 방법이 맞아. 약간 이런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다 그런 거 있어요. 석하시는 분들 중에 고집 센 사람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도 알고 있죠. 자, 그럼 거기 3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죠. 근데 부탁이야. 그 바로 전 페이지에 풀었었던 0분의 0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희한하게 선생님이 넣어보라고 하잖아. 넣어봐. 무한대야. 얘들아, 요 안에 들어가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루트 안에 들어가도 부자는 계속 부자라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군데 무한대야. 그럼 큰 걸로 빼서 문제를 풀어야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여기를 유리화하고 있다고. 왜 이거 유리화해요? 왜 힘든 일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옛날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그래야 이해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위엔 어떻게 끄집어내요? 일단 얘부터 끄집어낼게. 아, 얘가 급이, 얘네 둘이 급이 똑같은 건 알죠? 루트 x제곱이나 x나 급은 똑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가 무한대라는 거.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뀌면 루트가 벗겨질 때 조심해야 되니까. 그건 닥치면 얘기하죠.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나 한 번에 해도 될까? 이렇게? 괜찮아요? 대신 x가 양수일 때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x가 양수일 때예요. 음수면 마이너스 x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루트가 벗겨질 때. 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얘를 루트 밖으로 보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써도 돼요. x를 묶어버리고 이렇게 없애도 되잖아요. 이게 정석이고, 이제 저걸 이해했으면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걸 이해하셨으면 한 번에 가라고요. 아, 분모의 최고차 x니까 이거고, x가 요 안에 들어가면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에 한 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 과정을 하려면 묶어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되세요, 이해가? 어렵겠지만, 그럼 또 얘는 000으로 갈 테니까. 이런 것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유리식이 있다고 유리화를 무조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아, 무리식이 있다고? 버려요. 뭔 줄 알고. 다음 페이지. 자, 좀만 더 하고 싶게요. 힘들어도 좀만 참으시고. 처음에 좀 진도 나가기가 힘들어요, 수투가.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좀 잘 쌓아놓으셔야 됩니다. 4번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패턴인데, 요건 요 앞에 풀었던 보통 무한대 분의 무한대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볼까요? 4분의 1번이 제일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무리식 빼기 무리식 형태. 그러니까 1번 같은 게 뭐냐면 루트 무한대 빼기 뭐 무한대거나 이렇게 루트 무한대. 약간 이런 형식이에요. 1번이.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x에서 x를 뺄 거야. 이렇게. 집중. 이것도 그거라니까. 야, 앞에 거 커져. 근데 뒤에 것도 커진다? 근데 둘이 싸울 거야. 누가 이겨? 앞에 게 이기면 무한대로 가요. 뒤에 게 이기면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뺐으니까. 근데 비등비등하면 또 수렴해요. 그 비등비등한 걸 어떻게 알아요? 유리화하세요. 여긴 또 유리화야. 그러니까 헷갈릴 거야. 선생님 또 여긴 유리화예요? 뭐 어쩔 때 유리화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처음에 배울 때 확실하게 잡아두란 얘기예요. 어쩔 때 유리화하고 어쩔 때 유리화 안 하는지를. 자, 여기 어떻게 되죠? 나 한 번에 합니다. 안 되면 나 진짜 한 번에 한 거야. 괜찮아? 분모 혼자 얘를 곱하면 여기서 x제곱 빼니까 x제곱 사라진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뭘로 바뀌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죠. 저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간다 또.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분모 분자를 x로 나눴어요. 괜찮아요? 눈명이 눈빛이 흔들리는데? 자,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밑에 x를 끄집어내면 이거고, 여기 1이니까 묶어버리고 위에 2x가 있잖아요. 그리고 xx 지운 거야. 그럼 얘가 뭘로 가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이겠죠. 괜찮을까요? 많이 풀어봐야 될 거예요. 밑에 뭐 확인 유지랑 이런 거 시간 주면 풀 테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뭐죠? 아, 앞에 거 숙제하는 사람 질문 안 받았구나. 질문 혹시 있어요?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질문이 없는 거야? 지금 여기 몇 명밖에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봤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봐봐. 요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야. 세제곱에
제곱에 이렇게 내걸려면 수식 이상하잖아. 형 방식인데요. 그럼 이거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1패턴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자 아까 내가 알려준 거에 답이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제일 큰 놈으로 묶으세요. 이렇게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 우리가 알기에 0으로 하고 0으로 하고 0으로 가겠죠. 하지만 여기 2가 남지만 얘가 그렇죠? 근데 뭐 지우세요. 쓰면 안 된다 그랬다. 뭐한데? 얘가 이겼다고. 얘가 짱 먹은 거야. 이거 더 어렵지 않아요. 자, 3번을 보세요. 3번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3번은 솔직히 얘 혼자 딸랑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어야 풀리는 형태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안 풀고 온 문제 중에 하나. 저번 시간에 내가 풀었어. 근데 니네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얘들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뒤에 거 배우고 와야 이해가 되는 거야 라고 했었던 건데 이따가 다시 풀게요.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중력이 떨어질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이게 뭐냐면 얘가 바로 또는 이런 패턴이에요. 저건 뭐냐면 하나는 막 커지려고 그래. 하나는 막 작아지려고 그래. 소멸되려고 그래.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이게 이거잖아. 얘 소멸되잖아. 같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부분 다 인수분해로 풀려요. 해볼까? 자, 너 그냥 넣은 거야. 여기다가 넣으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아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존재하지 않아요. 우극하는 무한대, 좌극하는 마이너스 무한대. 니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니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 게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가, 내려가. 근데 이제 여기서 둘 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0 넣어봐요. 여기 0이잖아요. 여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여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별거 아니라니까. 잘 봐. 고민하지 말고, 뒤에 걸 인수분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x-분의 x-가 더하면 x잖아요. 그래서 사라져요, 이렇게. 여기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상태로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얘는 딴 데 써먹어야 되는 형태.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런 형태의 애들 중에서도 극한이 존재하는 애가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포인트. 알겠죠? 내가 이따 풀어줄 거야. 하나만 딱 더하고 칩시다. 31페이지. 진짜 오늘 배운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들로서 좀 많이 풀어놓으셔서 아예 나중에는 그냥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더하기 빼기랑 같은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극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자, 5번을 보시죠. 봐봐요. 1번에. 질문이 뭐야?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 AB 값을 구하라. 자, 리미트 x가 뭐요? 마이너스 1로 가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뭐라고요? 뭐라고 쓰이냐? 3이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나중에 가면 정말 하찮은 문제예요. 선생님 저보고 이걸 풀라고요? 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자, 우리한테는 지금은 어렵죠, 처음이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 일단, 느. 넣으세요. 여기서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분모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니? 다시 생각해봐.
부모는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안 되면 이렇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발산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뭐밖에 없다고? 아,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는데 0분의 0꼴 중에 수행한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쟤는 넣어도 돼요? 다음 함수잖아요. 2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가르쳐준 거라고. 넣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되죠. 근데 여기까지 딱 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좀 귀찮아요. 요거죠? 얘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잘 봐. 여기다가 뭐라 했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미리 인수분해합시다. 얘랑 얘랑 만나면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요.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선 b가 이렇게 되니까 b를 집어넣어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얘가 되더라. 지워준다 했죠 선생님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러면 a 마이너스 2예요. 그게 얼마라고? 네? 3이래요. 그럼 a가 5잖아요? 이거다 주세요. 그럼 b가 얼마예요? 4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투가 되어 있고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이걸 뭐 이렇게 힘들게 풀고 있어? 라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가 2차죠. 맞아요? 저 2차에다가 마이너스 1이면 0이라면서요? 괜찮아요?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거예요. 괜찮아요? 왜? 마이너스 1이면 0이라며. 인수정리에 의해서. 그럼 넣어요. 저기다가. 몇 분? b 빼기 1이 3. b는 4. 여기 전개하면 a는 b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더 편해 보이네? 이게 훨씬 편해요. 인수정리를 쓰는 게. 그러니까 3학년들은 이렇게 풉니다. 니네도 아마 나중에 2학년 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3차가 되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다라는 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너무 빨라요?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지금 이게 뭐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0분의 0 중에 수렴하는 애가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 못하고 그냥 이거 외우면 안 돼. 자, 두 번째. 큰일 나. 내 수트는 외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외우는 거 따로 알려줄게. 수트에서 외울 건 따로 있어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가요. 근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무리식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넣으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자가 0이 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도 0이 되는 건데 극한인데 무리식이잖아. 근데 무리식도 연속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푸는 거예요. 그래프 올렸던 이렇게 연속이잖아요. 0이 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었으면 수행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1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루트 1 플러스 A 빼기 B가 0이다라고 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지. 여기도 B를 그러니까 문자는 하나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x가 1로 갈 때 밑에 x-1이고요. 위에가 정신차리고 1 플러스 A라고 적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0분의 0인데 무리식 형태가 됐죠. 그럼 뭐 하라고? 유리화를 해야죠.
벌써 헷갈리지? 유리화해야 돼? 아니면 나눠야 돼? 이렇게요. 자, 천천히 그리고 빨리. 위에 A 사라졌죠? 유리화해서 저 정도 계산은 괜찮잖아. 그래서 얘를 샥샥 없애면 여기 X 플러스 1 쓰시면 되죠. 그럼 분모 분자가 0이 되는 것들 사라진 거예요, 인수가. 그럼 이제 대 1이면 여기가 2의 루트 1 플러스 A가 되고 위에 2가 됐죠. 그게 얼마라고? 2분의 1이래. 그럼 A가 3이겠네요. 맞나요? 너 B가 2겠지, 이렇게. 이게 푸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미안하지만 기본 문제예요. 자, 밑에 잠깐 볼까요? 밑에 보면요, 그거 없네? 원래는 그게 없네. 거기 없네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얘들아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절박, 아씨 깨졌구나 이게. 절박.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선생님이 그냥 만들게요. 리미트. x가 2로 가요. 근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 마이너스 2가 뭐 4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입장이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게 아닌데요? 분자가 0이 되죠. 맞아요? 질문. 만약에 분모가 0이 안 되면 저 수렴값은 뭐가 나왔어야 돼요? 여기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했죠. 선생님 얘기 듣고 있니? 다시. 분자가 0이 됐잖아요? 근데 분모가 0이 안 됐으면 값이 뭐가 나왔어야 돼? 뭐 4분의 0이면 0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0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왔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0이 돼야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분모만 0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해했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랑 결정 형태 문제 몇 개 더 풀면 돼요. 내가 보기엔 연속까지 가긴 힘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보죠. 잠깐 쉴게요. 졸린 사람들은 지금 자. 자, 6번 볼까요? 6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자, fx가 3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3차가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다라고 얘기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안 되겠구나. 이게. 그 문제가 아니네요. 3차여만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거분의 fx가 6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형태가 3이에요. 그럴 때 f3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3차 함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쵸?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뭘로 가요? 분모? 0으로 가죠. 여기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수렴하는 값이 나옵니다.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도 0으로 가야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고요. 이건 이제 좀 이해됐어요? 괜찮을까?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중간에라도 다시 물어봐. 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라서 그래. 그럼 3차라면서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면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 했죠, 선생님이? 그럼 fx를 만들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좀 더 좋은 방법 알려줬잖아요. 아, f의 마이너스 1이 0이네. f의 2가 0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그럼 fx를 이렇게 잡을까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 저기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풀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뭐 책에 아마 이렇게 해봤을 거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지고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갖고 여기다가 아마 ax 플러스 b라고 잡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편하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선생님은 가끔 이렇게 잡거든요. 뭐가 다른지 봐봐. fx를 난 이렇게 잡아요. 앞에 a 두고 난 이렇게 잡아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든지 간에. 전혀. 근데 일단 이 문제에선 얘가 더 편하기는 해요. 왜냐면 니네가 이렇게 주면 연립방정식을 제가 못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근데 나중에는 여기 편하다는 사실을 좀 추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이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그래서 일단 이걸로 풀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fx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다가 넣으세요. 왜? 아직 내가 얘가 6이 나왔다라는 거랑 3이 나왔다라는 걸 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써요.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가요. 밑에가 x 플러스 1인데 fx 자리에 얘를 쓰자고요. 이렇게. 근데 되게 뻔한 문제긴 해요. 근데 처음 배운 상황에서는 뻔하지 않겠죠. 얘는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한 게 6이야. 이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옆에 하나 낼까요? x가 이리로 가요.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ax 플러스 b 형태가 됩니다. 그럼 지워졌어요. 또 그래서 여기가 3에 2a 플러스 b가 3이다라는 게 나오죠. 얘네들 연립하면 AB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입하면 그냥 FX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이게 이제 약간 기본형 문제형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미정계수예요. 볼게요. 7번. 이제 이것도 유형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야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나오는 거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1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걔가 2래요. 봐. 무한대 일단 여기다 넣어. 왜 커져야겠지? 아니, 루트를 아무리 씌워도 큰 놈은 크다니까. 부자는 아무리 봐도 부자야. 커. 근데 빼기 A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A의 부호가 음수라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돼서 2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패턴은 뭐라는 걸 의심하면 돼요. 아, 오케이. 이거구나라는 걸 예상하면 된다고요. 그럼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니? 이렇게 플러스 A로 나올 거야. 근데 2가 나오고 A가 무슨 거죠? 이해되셨죠? 선생님 얘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알았잖아. 푸는 방법으로 풀면 돼. limit x가 무한대로 가요? 네.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크나큰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잘 봐. 내가 방금 A가 양수라고 결정해놨다. 왜 중요한지 곧 알게 돼요. 자, 여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유리화를 해버리면. 괜찮습니까? 그럼 잘 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밑에는 이렇게 됐고요. 위에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잘못 썼니? 아, 이거 제곱이구나.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분모예요. 많이 풀진 않았지만 분모의 제일 큰 차수가 몇 차예요? 1차죠.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분자는요? 2차죠. 그냥 지금 눈에 보기에. 그럼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한대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왜? 분자가 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얘가 없어져 줘야겠죠. 너는 없어져 줘야겠죠.
제가 없어져줘야 분모의 차수도 1차, 분자의 차수도 1차가 돼서 수렴하는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아, A제곱이 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A가 양수라는 사실에 의해서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푸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더 이상 풀 게 없어요. 자, A에다 1을 넣어요. 이렇게 루트.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왔거든. 이렇게 하면 2 나와요. 1, 1, 4니까 나오죠. 뭐 여기서 B를 뭐 더 구하라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이해하셨나요? 여기가 사라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도 비슷해요. 안 풀겠습니다. 똑같은 거라서 안 풀겠습니다.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를 합쳐놓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아까 이 문제인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까 6번이. 자, 8번 보자. 갔다 와. 중요한 거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자, fx가 다항함수예요. x에 대한 다항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어진 걸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근데 얘가 1이래요.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미리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얘가 2래요. f2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돼요? 자,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여기 다항함수라고 나왔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라는 건데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어떤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하려면 fx는 밑에 분모와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fx는 2차인데 앞대가리가 이거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래야 2분의 2가 나와서 1이 나왔을 테니까. 괜찮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저거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차수의 개수 결정을 해준 거예요. 차수와. 이거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한 거 중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6번이랑 문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6번이었니? 5번이었니?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비슷해지는 거라고. 완전 똑같지는 않고. 이렇게요. 리미치. x가 1로 가요. 밑에 인수분해 할게요. 여기 x-1분해.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a랑 b는 내가 구한 거잖아요. 내가 쓴 거잖아요. ab 구하는 문제 아니잖아요. fx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자, 계속 얘기하잖아. 1이에요. 그럼 여기가 0으로 가죠? 이렇게? 맞나요?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하겠죠? 그럼 난 이렇게 갈 거라고. 앞에 2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네, 2 쓰시고 여기다가 x-1 쓰고 x-α 이렇게 쓸 거라고. 나는 나 같으면 괜찮을까요? 왜? 아니 이 fx가 1을 넣었을 때 다항식이니까 f1이 0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인수로 가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워져요. 대입합시다. 그럼 여기가 3분의 2하고 1-α인데 걔가 2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3이면 되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되죠. 그럼 끝났어요. fx는 2에 x-1, x 플러스 2로 끝난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나중에 이렇게 길게 풀지도 않아.
네, 딱 보고서, 아, F1이 0이네. 대가리가 EX제곱이네. 하고 그냥 바로 풀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괜찮을까요? 넘어갑시다. 자, 이건 이제 대소관계인데 우리가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여기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부정형의 극한의 계산이라고 써있는데 10번에 맨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나중에 수생. 얘네한테 아직 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냥 문제 상황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면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 거 먼저 풀. 근데 그리고 지금 이 형태의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걔를 원하는 거 아니야. 11번도 조금 이따가 풀고 다시 앞으로 가요, 이제. 아까 우리 빼먹은 걸로 갑시다. 어디로 가냐면, 네. 20페이지로 가죠. 아까 그래프 사용하는 문제 혹시 나는 관심 있다라고 하면 푸시고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라고 안할 거니까. 근데 일단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형태 문제는 아니라서 일단은 넘겼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 풀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 해주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지금은 조금 풀어봤자 시간 낭비인 형태라서 넘어간 겁니다. 지울게요. 자, 거기 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더잘 됩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문제, 저번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 좀 풀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자, 잘 들어. 수2는요 어떤 정리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이렇대 라고 하는 게 무슨 명제가 하나 있을 건데 그걸 증명해서 내가 그걸 계속 써먹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과정보다 결론 이렇대 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면서 조건이 수락이 돼야 얘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결론만 기억하니까 조건이 되지 않는데 자꾸 이론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망해. 어떤 상황에서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거기 fx랑 gx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마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일단 맨 위에 리미트, 거기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gx의 극한 베타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다가 표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어차피 a에서 할 거니까요. 딴 데선 필요 없어요. 모든 x에서 필요 없어요. a에 가까운 모든 x에 대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들의 극한값 또한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함수가 항상 그 주위 A에서 크대요. 그럼 그때 A에서의 극한값도 당연히 얘가 크겠죠. 안 어렵다고. 근데 그 밑에도 있는데 여기 밑에다가 바로 그냥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 질문이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같지 않아 이렇게 GX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 밑에 있어. 내 밑에 그 호랑이 사자냐? 사자 모양이 보면 등호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렇게. 여기가 다르지만 여긴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fx랑 gx가 같지 않아도 알파랑 베타인 경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예요. 둘이 다르지만 같은 경우가 없지만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디 나올 것 같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맞아? 틀려? 를 물어보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할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부탁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왜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뭘것 같아? 이렇게 죽어라 얘기해도 시험 가서는 여기 등호가 없는데 맞다고 하고 온다고. 이제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 그만 당하고 싶거든 그런 건. 선생님이 이게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뭘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인 거야. 내가 죽어라 얘기했는데 죽어라 가서 틀어오는 거야. 얘기했어 분명히. 나중에 또 얘기할 거야. 보자고. 자, 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fx가 1 빼기 x분의 1이에요. 이렇게.
GX가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이 N. 당연히 얘가 크죠. 같은 경우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 항상 더 큰 걸로 뺀 게 크지 않아요? 아, 일단 X가 1보다 클 때, 이 경우에서. 괜찮아요? 그쵸? 1보다 크면 무조건 GX가 더 크잖아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그죠? 왜 이런 분위기죠? 그럼 여기서 limit X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fx. 1이거든요? limit X를 무한대로 갈 때 1이거든요? 같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지 않지만 fx랑 gx가 다르지만 극한 값은 이쪽에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까먹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x하고 gx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모든 a값에 가까운 x에 대해서예요. 그게 계속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limit x가 a로 갈 때의 fx 값이랑 limit x가 a로 갈 때의 gx 값이 어떤 알파 값으로 같아요. 거기 나온 알파벳 다 같은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hx 또한 알파 값을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fx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gx야. 이렇게. 여기가 x가 a일 때야. 그럼 딱 이 점에서 수렴하는 거잖아. 똑같은 값으로. 근데 요 a 근처에서 요거라매 hx가 막 약간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야. 여기 벗어날 수 있어? 여기 뚫고 올라가 내려가? 못 지나가야 돼. 여기 무조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hx의 극한을 구할 수 없을 때 양쪽의 범위를 결정해서 그 극한값이 같다면 h도 거기로 간다는 방법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야. 빵하고 빵 사이에 패티가 껴있으면 패티가 못 빠져나온다고. 쪼인다는 건 이렇게 쪼여간다는 거야. 쪼여간다는 거야. 쪼인 정리. 보통 조임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책에 그런 단어는 없죠. 아무튼.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여기도 등호가 없어도 여기 등호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볼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풀었거든?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 안 풀 거야. 잘 봐. 내가 이제 무슨 방법으로 푸는지, 그걸. 이때만을 기다렸어. 1번. 거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풀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푼 풀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렵거든? 네. 자, 다른 풀이를 할 건데 선생님을 잘 봐주세요. fx랑 gx가 있어요. 이제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커져요. 같이 커진대요. 오케이. 근데 그 옆에 있는 걸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3의 gx를 쓸 거예요. 근데 개값이 2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풀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선생님이 지금 풀 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 6이죠? 보세요. 얘를 봐. 얘를. 저 위에 뭐가 있냐면 fx가 커진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극한 풀 때 뭐 하나가 커지면 걔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된다 그랬죠. 큰 놈을. 아까부터 내가 그 설명 계속 한 것 같거든. 제일 큰 차수를 앞으로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명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여야 수렴한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얘도 무한대일 거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다시. 얘 커진다고. 근데 얘가 만약에 어떤 숫자로 가. 그러면 얘가 2가 나오겠니? 그럴 리가. 무한대야. 플러스 무한대야. 무한대였겠지. 그럼 여기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밖에 없다고요. 그럴 때 무슨 방법을 썼냐면 보세요. 큰 걸로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되죠. 1 빼기 fx 3의 gx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형을 한번 더 봐요.
아까 선생님이 딱 쉬기 전에 무슨 문제를 하나 풀어줬냐면, 이거 풀면서 내가 그랬죠. 한 번만 하나밖에 안 풀었군데 그랬잖아. 저 풀이 방법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커지는 거랑 소멸되는 게 곱해져서 수렴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줘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쵸? 봐. 얘 커진다면서요. 수렴했죠. 뭘 곱했다? 그럼 여기 뭐밖에 없어? 얘가 0으로 수렴해야지만 수렴하겠죠. 여기다가 뭘 곱할 건데? 1을 곱할 거야? 2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 무엇?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무엇 들어갔을 거야? 즉! 커지는 녀석을 잡으려면 소멸하는 애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수렴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그럼 이 얘기의 뜻은, 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녀석 fx분의 g의 x란 녀석이 3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게 3분의 1로 수렴해야 얘가 0으로 가니까요. 맞나요? 잘 따라왔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캐치했죠? 잘 봐. 그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F가 더 세단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 비둥비둥하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3이 있었으니까 F가 좀 더 세는데 비둥비둥하니까 나눠서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F로 다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F로 나누자고요. 이렇게. 자, 집중. 여기 6수고 FX, GX수. 여기 1수고 3에 FX수고 GX수. 이렇게. 됐나? 테이프해 이제. 이게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3. 6에 3분의 1. 1. 3에 3분의 1. 계산하시면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풀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면 요 풀이가 쉬워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갈까요? 잠깐만 듣게요. 자, 함수 F랑 G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세팅이거든요. 세팅이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어디요? 2로 갈 때 앞에는 이렇게 했더니 6이에요.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 맞지?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쌤, 이게 뭐 어려워요? 먹거든요? 3이네요? 그럼 얘가 2겠죠. 먹거든요? 4예요. 그럼 얘도 4겠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누구 맘대로? 안 돼요. F가 뭔 줄 알고, G가 뭔 줄 알고. 만약에 F랑 G가 다항 함수야 또는 연속인 함수야 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대놓고 F2가 2야, G2가 4야 이렇게 풀어도 뭐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진짜 예전에는 얘가 소수형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그렇게 푼 거야. 아, 오케이. F2가 2, G4가, 아, G2가 4. 이렇게. 점수를 아예 안 줬어요, 선생님. 저렇게 풀면 안 돼요. 무슨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선생님 얘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써도 돼요. 수렴한다라는 말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팅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이렇게 풀 거야. 선생님이 리미트 X가 2로 가죠. 밑에가 GX고요. 위에가 X에 FX에요.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요. 이제 이렇게 풀 겁니다. 저기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써먹을 거 다 써먹자고.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쓸 거예요. x의 fx. 저거. x 플러스 2의 fx라고 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x 플러스 1분의 x를 쓰면 여기랑 똑같죠. 선생님, 여기 듣고 있나요? 그 다음에 뒤에 gx는 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gx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이랑 저기 있는 식이 똑같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쓰세요. 나 얘 극한값 알아. 그리고 나 얘 극한값 알아. 이렇게. 다항식, 다항식, 다항식. 그냥 대입해도 되죠. 0만 안 되면. 끝났잖아요. 보세요. 얘 얼마라고? 얘 6이야. 여기 넣으면 2 더하기 1분의 2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얘 얼마야? 1이야. 1분의 1 하고 2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답 나와요. 이해 되셨어요? 답 1인가?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누구 맘대로. 자, 다시 복귀. 아까로 어디냐면 여기 9번 다시 35페이지로 복귀. 9번 볼까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두 가지 있죠? 그건데,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말들 킵 해주시고요. 2의 x제곱에 1. 얘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의 실수겠네.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제곱 맞죠? 2의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뭐야? 이렇게 물었어요. 진짜 예전에는 이게 스스로 나올 리가 없으니까 어떤 애가 선생님 그냥 얘를 2x제곱 플러스 2로 잡으면 안 될까요? 하고 넣어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서 기본은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스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봐요. x가 0보다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죠. 그럼 얘로 나눠봤자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체를 x제곱 플러스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소수형이라고 생각하고 풀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분의 2x제곱 플러스 1은 자 대가리 분의 대가리니까 2. 진짜 이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세요. 이게 2라는 걸 보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혹시 의심이 되면 분모분자를 x제곱 나누셔서 2가 나오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 봐요. 1분의 2x제곱 플러스 3도 2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타이틀 얘기 안 했군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 또한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사이에 껴있는데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잖아요. 가운데 것도 2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 정말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이건 쉬운 거야. 이거보다 어려운 거 많이 나와. 계산이, 부등식 계산이 들어온 거.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45번 같은 거. 쉽지 않아요. 44번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울 겁니다. 뭐, 암튼. 그건 차차 풀면서 고민을 해보시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마표 개념 10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에요. 11번은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 활용이에요. 어디 가든 활용은 짜증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얘기할게. 극한이 극혐.
자, 솔직히 얘기해봐. 극한 계산하는 거 아직 우리가 되게 막 되게 복잡한 식 쓴 적 있나요? 나 아직 한 번 들어온 걸 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요. 대입하고 막 1차, 2차.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활용에 들어가는 순간 솔직히 좀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알잖아. 시험 문제는 다 이런 게 시험 문제지. 그래서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선생님 처음 할 땐 안 하는데 어차피 할 거라면 11번 보세요. 얘는 뭐가 문제냐, 얘들아. 얘네가 활용을 제일 못하는 게 뭐야? 가슴에 손을 얹고. 저는 활용이 진짜 싫어요. 그럼 이유가 뭐였어? 뭐였어? 식을 못 만드는 거였지. 말을 식으로 표현하는 걸 못하니까. 제일 큰 문제는 여기서도 개예요. 보세요. 왜? 여기 다 말로 써있거든. 식으로 주지 않았거든. 근데 심지어 식으로 저도 못 풀어요. 50번 같이 식으로 줄 거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든 도형이든 기본적인 그래프 형식에서의 길이라든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내가 풀었던 방법들을 가져다가 못 푸는 게 문제예요. 극한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식이 안 나와. 아, 여기 보시면 참 구질병이에요, 이게. 얘가 y는 x제곱인데 거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중심이 있어. 뭐라고? 여기 만나는 점이 P래.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사실 이거 봐. Y, X축의 원점이 아닌 점 P에 대해서 점 P와 원점을 지나고 Y축의 중심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P가 Y, X제곱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Q는 0,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P가 Y는 X제곱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얘들아 활용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변수 잡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그건 해. 그러면 아니 어차피 X 쓸 거 아니야? 니네 극한에서 아직 내가 여기 X를 다른 걸로 쓴 적이 아직 있구나. T를 쓴 적이 있구나. 뭐 X나 T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잡아. X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해요? P라는 점을 원점으로 보낼 거야. 그럼 그 무슨 얘기야? 아, X가 0에 가까워지겠구나.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여기 있었던 이 X값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첫 번째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Q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0, 여기를 A라고 했니? 근데 아, 그 A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Y라고 잡자. 이렇게 0, Y. 여기를. 그럴 때 y가 어디로 가? 얘가 a로 갔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제부터가 문제야. x랑 y의 관계식을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이잖아, 얘들아. 그럼 쉬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반지름이라서. 그럼 이거네요.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랑 같죠. 여기 y를 써서 미안한데 식처럼 보이는데 다른 거 쓰셔도 돼요. a를 써도 상관없어. a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 y제곱은 x제곱에 x의 4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x제곱에 y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워져. 얘가 이리 넘어와봐. 이 x제곱의 y는 x제곱 플러스 x의 4제곱. 따라서 y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야, 지금 구하는 게 뭐라고? 구하는 게 뭐라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y가 a로 간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괄호 쳐주세요. 얘가 답이겠죠. 10번 나오면 그다음부터 극한은 안 어렵다니까. 문제는 여기를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이 문제가 아닌 거야. 활용은 식 자체를 내가 못 만드는 게 문제인 거야.
그 밑에 있는 건 더 어려워요. 자, 38페이지. 여기를 많이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숙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겁나 많이 읽어보고 올 거야. 한번 볼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봐봐. 첫 번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야. X가 A로 갈 때 주역수가 무한대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1이야? 1이 아니잖아. 1이 아니, 수렴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1로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가리면 대가리면 2가 될 수도 있고, 대가리면 대가리인데 0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이런 거야. 앞에 우리가 했던 거야. 근데 그냥 많이 읽어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40페이지. 수연특강 문제, 이거 진짜 수능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처럼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위 여부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성질이 이런 형태들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되게 많아 넘겨봐. 계속 넘겨봐. 되게 많아. 6개까지 있어요. 여기까지가 극한이에요. 그런 다음에 숙제는 단원 종합 문제 풀어오는데 터프까지 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서브로 있다가 샌도 하나 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했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일단 첫 번째는 얘가 먼저 숙제예요. 이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샌은 서브로 계속 따라오면서 푸셔야 돼요. 방학 때는 내가 계속 숙제를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기본 문제 많이 풀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거 문제 되게 많지 않아? 이 정도면 몇 개냐? 앞에 것까지 합쳐서 100문제 안 되잖아요. 앞에 이미 푼 사람들은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저번 시간 한 두세 문제 안 푼 건 선생님이 늦게 오신 분들은 링크 보내줬으니까 거기 보고 오세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내가 해줄게. 질문하면. 여기까지가 극한이에요. 잠깐 연속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책은 없는데 설명만 하고 쉴게요. 쉬고서 상담할 거니까 늦게 오신 분들 해야 돼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연속 얘기만 잠깐 하고요. 왜냐하면 한 번 더 듣는 게 좋으니까. 뭐 물론 이 안에는 나는 수투를 진짜 열심히 잘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좀 더 고퀄로 받으세요. 그렇다고 막 센이 저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센보다는 좀 더 어려운 거 뭐 시너지 풀고 싶다, 고정이 풀고 싶다 얘기하면 선생님 줄 테니까. 아,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난 이거 잘해. 괜찮아. 그럼 더 높은 거 푸셔도 돼요. 본인이 문제 풀어도 되고. 이거는 마풀교과서인데 사셔도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 전 책을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책을 애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두꺼워. 갖고 다니라고 하긴 했는데 만약에 사면 분철을 하셔가지고 요새 이렇게 사이트에 샀을 때 분철해서 주는 데도 되게 많더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주기도 해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다녀요. 편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책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뭐라고 안 해 그런 걸로. 아, 내가 프린트는 해줄게. 내가 뭐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뭐 본인 욕심이죠. 자, 연속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연속은 정말 간단해요. 한두 그리기. 슉슉슉슉슉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그래프를 내가 세 개 그릴게. 세 개 정도면 돼요. 자,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여기가 B였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요. 끝! 여기가 A야. 여기 F야. 그냥 F라고 할게. F1, F2 쓰는데 괜찮아요. 자, 걸어가다가 앞에가 B였네요. 멈춰야죠, 그럼. 멈추면 불연속이에요. 일단 그리다가 뗐다가 그리는 거잖아요. 떼면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FA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이해하셨죠? 좋아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예요. 여기는 FA가 있어요. 여기가 FA야. 여기를 잠깐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이건 아까도 내가 했지만 가다가 길이 사라졌는데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시 가면 되죠. 이해했죠, 선생님?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불연속이에요. 이거 뭐가 문제예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요. 이해했죠?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FA를 채웠어. 하나를 이렇게. 그럼 얘는 극한 존재하죠. 함수값 존재하죠. 근데 걔네 둘이 다르잖아요. 쟤는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찍고 다시 와서 가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연속이려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길도 다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함수값 있고요, 극한값 있고요. 걔네 둘이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1번 fa가 존재하고 2번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제일 중요한 3번, 1번과 2번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조금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연속이면 그냥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걸 조금 넓힐게요.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구간 기억나니? 하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돼서. 전체에서 연속이다까지만 설명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구간은 뭐냐면,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인데 수투감 진짜 많이 써요. 수학하는 사람이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아무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말로 쓰기 귀찮으니까 식으로 다 만든 거고, 간단하게 식으로 만들고, 식으로 만들고, 문자 쓰고 이렇게 한 거야. 에이? 그래서 집합을 쓸 때 이런 거 있잖아. x인데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 이걸 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기 비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구간이라고 해요. 열려 있는 구간. 그래서 만약에 x가 이번에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그럼 채웠잖아요. 그래서 닫아요. 닫고 닫고 이렇게. 닫힌 구간. 그래서 이건 뭔지 알겠죠? 이쪽은 열려있고 이쪽은 닫혀있어요. 그럼 여기는 두고 들어가고 여기 두고 안 들어간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x가 어떤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써요? k로 닫고 여기는 무한대. 무한대는 열어놔야 돼. 무한대는 어떻게 닫아? 어디인 줄 알고 닫아. 그럼 열어놔야 축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수 전체는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미안하지만 그냥 범위가 아니라 집합이에요. 그걸 구간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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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질문이 있어. 자, 이제 구간 알았으니까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은 이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면 되는데 잘 봐. 선생님이 뭘 하나 물어볼 테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b였는데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채워서 다시 가서 여기까지 채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이게 F예요. 괜찮아요? 그럼 그냥 물어볼게. 그냥 FX에서 A에서 연속이에요? 아니요. 불연속이죠. 방금 얘기했는데. B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FX는 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아니죠. 아니요. 맞아요. AB에서 연속이에요. 구간을 자를 땐 그 자른 바깥쪽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 이 구간에서 연속을 할 때 여기 사이에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걸 만족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하지만 왼쪽 사이드 A에서는 FA가 존재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쪽이 내 구간이잖아요. 이거일 때의 FX만 같으면 되고요. 아? 오른쪽 사이드 리미트 x가 b로 갈 때의 좌극한의 안쪽이 여기니까 이것만 같아도 여기서 연속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진짜 많이 들려오거든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선생님 뒤에서 불연속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다함수는 실수 전체 여기에서 연속이에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